만약 클리터스한테 메이 아줌마가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애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을 것이다. 클리터스는 죽은 사람의 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마치 그 이상한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듯이. 정말이다. 지난 가을 클리터스가 고물자동차 주위를 얼쩡거릴 때 나는 아저씨한테 저런 아이와는 상대하지 말라고 했다. 클리터스는 식구가 롤리군에서 이사 온 뒤부터 1년 동안 클리터스와 함께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애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었다. 맨 처음 전화 갔을 때 클리터스는 감자칩 봉지를 모았다. 그러자 전교생이 그 애한테 주려고 갖가지 과자 봉지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저마다 역사책 갈피에서 납작하게 눌린 반짝거리는 과자 봉지들을 꺼내 뒷자리에 앉은 그 애한테 앞다투어 전해주곤 했다. 나는 거기에 끼지 않았다. 미친놈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단추였다. 그 다음에는 숟가락 모으기. 그 애는 식물 채집에도 열을 올렸지만 얼마 못 가서 자기는 식물 가꾸기에는 영 소질이 없다며 그만두었다. 그러고 나서는 포장지 수집 열풍이 불었다. 클리터스는 생일을 맞은 아이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진득이 마음을 붙인 것 같았다. 1학년이라면, 아니 디버터 중학교 학생이라면 클리터스가 사진을 모은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가 없었다. 작년 11월부터 클리터스가 오브 아저씨의 고물차 주위를 얼쩡거리기 시작하면서 오브 아저씨와 나도 그 사진들을 잘 알게 되었다. 그것도 너무 많이. 우리가 클리터스를 가운데 두고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책 펴지며 시리얼 상자에서 오려낸 얼굴 사진이며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광경을 봤다면 메이 아줌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신문에 실린 사교단체의 사진과 허브차 포장지에서 뜯어낸 통통한 아기곰 사진을 찬찬히 구경했다. 부동산 소식지에 실린 꿈의 저택 사진과 아홉 개의 목숨이라는 고양이 먹이통에서 오려낸 고양이 사진도. 클리터스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을 찾는다고 한다. 그러고는 나한테 자기 사진에 어울리는 얘기를 써달라고 자꾸만 치근덕거린다. 작문 시간에 레이시 선생님이 내가 쓴 글들을 칭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리터스의 낡아빠진 비닐 여행 가방 속에 있는 사진들을 뒤적이며 그의 말처럼 공동 작업을 하는 건 죽기보다 싫다. 안 봐도 뻔하다. 나랑 클리터스가 콘플레이크 상자에서 오려낸 사진을 보며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꼴이라니. 하느님 맙소사. 클리터스는 혹시 그 고물차 바닥에 옛날 신문들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어 살펴보던 중이었다. 그날은 메이 아줌마 없이 고통스러운 추수감사절을 보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이었다. 오브 아저씨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물었다. 저 아이는 누구냐? 클리터스 언더우드예요.
나는 느닷없이 우리 집 마당에 나타난 클리터스를 보고 입이 딱 벌어져서 대답했다. 우리는 클리터스가 자동차 뒷문 손잡이를 잡고 낑낑대는 모습을 빤히 지켜보았다. 저 곰을 손잡이를 훔쳐갈 셈인가? 오브 아저씨의 물음에 나는 글쎄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오브 아저씨는 클리터스를 조금 더 지켜보더니 이윽고 식탁 의자에 걸쳐놓았던 외투를 집어들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인사하러. 오브 아저씨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과연 짐작대로 오브 아저씨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클리터스 언더우드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곰을 차옆 덤불에서 낡아빠진 자기 여행 가방을 챙겨 가슴에 꼭 끌어안은 그 괴짜 녀석과 함께. 안녕, 서머. 그 애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장단을 맞춰주기 싫어서 그저 응 하고 시큰둥하게 대꾸하고는 그의 입에서 지겨워서 더는 못 있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클리터스는 가지 않았다. 우리 집에 그냥 있었다. 꼬박 7시간이나. 그 애는 오자마자 점심을 먹고 놀다가 저녁까지 얻어먹고서야 돌아갔다. 그 괴짜 클리터스 언더우드와 함께 보낸 끔찍한 7시간이란.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브 아저씨는 그 애를 아주 좋아했다. 지난 여름 메이 아줌마가 우리 곁을 떠난 뒤로 오브 아저씨가 무슨 일에 흥미를 보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클리터스가 마치 제 집처럼 편안히 죽치고 앉아 여행 가방 속에 든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간간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자 오브 아저씨의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활기를 띄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브 아저씨는 롤리군에서 온 클리터슨의 부모님은 몰라도 파에트군에 사는 클리터슨의 친척들은 몇 사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 언더우드가 더럼의 기계공장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와 패티 언더우드가 금발을 검게 물들였고 차고를 고쳐 도예점과 종교서점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반가워했다. 알고 보니 클리터슨의 부모님도 오브 아저씨만큼이나 나이가 지긋하고 바깥에 잘 나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마도 그 때문에 클리터스와 오브 아저씨가 그렇게 쉽게 친해진 듯 했다. 클리터스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익숙했다. 게다가 오브 아저씨는 자기보다 더 괴짜인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했다.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클리터스의 사진들을 구경하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로렌스 웰크쇼 혼자 떠들고 있었다. 그 쇼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애청자들이 많아서 계속 방영되고 있었다. 우리는 오브 아저씨가 바비 인형과 켄 인형이 탱고를 추는 장면을 보는 동안만 그 여행 가방에서 눈을 떼었다. 오브 아저씨는 탱고를 무척 좋아했다. 클리터스는 싱글벙글거리며 탱고춤을 구경하다가 춤이 끝나자 박수를 쳤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사진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 사진은 이발소에서 얻은 거예요. 클리터스는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남자가 머리기름을 선전하는 사진이 담긴 두꺼운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머리기름을 바른 남자가 너무 깔끔을 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늘 손톱에 낀 때를 빼고 커터를 뽑고 이를 쑤시죠. 아마 자가용 서랍에는 이 쑤시개가 통째로 들어있을 거려. 틀림없이 자기 겨드랑이 냄새까지 킁킁 맡을 거라고요. 그 바람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하지만 오브 아저씨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이 머리기름 사나이한테 호기심이 생겼는지 클리터스의 똥똥한 손에서 그 광고지를 건네받아 찬찬히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오브 아저씨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클리터스에게 말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구나. 겨드랑이 얘기만 빼고. 이 사람은 비유가 약해서 겨드랑이 냄새는 못 맡을 거야.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다 맞는 것 같아. 우리는 11월부터 줄곧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머리기름을 바른 남자가 겨드랑이 냄새를 맡느냐 안 맡느냐 하는 따위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나는 클리터스가 고맙다. 그 애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1000조각짜리 그림 퍼즐을 가지고 온 덕분에 오브 아저씨는 끔찍한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클리터스 말로는 자기랑 부모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칠면조를 먹고 선물도 주고받아서 정작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할 일이 없단다. 클리터스는 오브 아저씨와 나란히 앉아 12시간 동안 꼬박 퍼즐 조각만 맞추었다. 그림 조각들은 거의 갈색이었다. 갈색 모래밭에 갈색 피라미드, 갈색 사람들. 내가 보기엔 완전히 고문이었다. 하지만 클리터스와 오브 아저씨는 어항을 앞에 둔 고양이들처럼 그 놀이에 푹 빠졌고 나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몰두할 수 있도록 냉동 칠면조를 5마리나 데워주고 몇 번이고 콜라잔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저씨가 사다 준 필리스 휘트니의 책을 읽었다. 필리스 휘트니의 소설은 언제 봐도 재미있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메이 아줌마를 잊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암울한 2월의 한가운데에 와 있다. 살며시 다가오는 메이 아줌마와 조금씩 멀어져가는 오브 아저씨. 그리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애쓰는 클리터스와 나. 메이 아줌마는 이곳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딥워터로 이사 온 일을 두고 곧잘 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는 물이나 비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아줌마의 유머 감각을 시험하려고 딥워터라는 곳에 보금자리를 주셨다면서 말이다. 아줌마는 결코 하느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메이 아줌마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주곤 했는데 딥워터라고 말할 때마다 보란듯이 씩 웃으며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마치 하느님을 장난스레 팔꿈치로 쿡 찌르기라도 하듯이. 지금 메이 아줌마가 여기 있다면
나와 클리터스에게 말했을 것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는 것들을 꼭 붙잡으라고.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도록 태어났으니 서로를 꼭 붙들라고. 우리는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마련이니까. 아줌마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고 일러주곤 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또 다른 생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메이 아줌마와 나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 나에게 행복이 다시 찾아오리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을 외톨이로 지냈던 나는 오브 아저씨와 메이 아줌마를 만나 지낸 세월 자체가 바로 죽어서 간 천국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멋진 일이 어떻게 나한테 또다시 일어난단 말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클리터스는 나더러 꼭 세파에 찌든 노인네 같다고 한다. 잘못하다간 내가 대형 할인점에서 계산대 출구를 지키는 의심 많은 아줌마들처럼 될 거란다. 한 번은 그 애가 말했다. 써머, 그 돌덩이들 좀 내려놔. 그렇게 무거워서 어떻게 사냐? 내가 그렇게 애늙은이가 되어 인생의 무게에 허덕였던 것은 메이 아줌마가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브 아저씨는 메이 아줌마의 빈자리를 메워줄 사람이 필요했고 나는 내 나이가 50살이라면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렇지만 요즘 오브 아저씨한테 위안이 되는 사람은 오직 그 괴짜 클리터스뿐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메이 아줌마 차례다. 아줌마가 잠시만이라도 우리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다면. 야, 이것 좀 봐. 나는 통학버스 통로로 손을 내밀어 클리터스가 건네주는 것을 받아들었다. 조금씩 쓰러져가는 새벽빛처럼 빛이 바랜 오래된 아기 사진이었다. 하얗고 풍성한 가운을 입은 아기가 들판 한복판에 높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기의 긴 옷자락이 의자를 다 가리고 커튼처럼 늘어져 있어서 얼핏 보면 아기가 공중에 붕 뜬 채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묘한 사진이네. 내가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런 사진은 박물관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클리터스는 기름기 흐르는 머리카락 한 올을 눈가에서 걷어내며 말했다. 클리터스의 검은색 머리카락은 길고 고닿는데 내 눈에는 기름때가 잔뜩 낀 것 같았다. 클리터스는 딱히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는 않지만 목욕을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샤워나 하는 그런 아이일 것이다. 클리터스가 말을 이었다. 이게 바로 초현실이라는 거야. 실제 사물을 엿가락처럼 쭉쭉 늘여서 형태를 완전히 뒤틀어 놓은 것 말이야. 거 있잖아. 헨리 아줌마가
헨리 할머니가 주름살을 편 것처럼.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헨리 할머니는 1학년 미술 선생님인데 쪼글쪼글해지는 얼굴이 고민스러웠던 모양이다. 그 선생님은 딥워터에서 유일하게 주름살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찰스턴 시까지 나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도 그 얼굴만 보면 수술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이다. 헨리 선생님의 팽팽한 얼굴 살은 꼭 갑자기 탁 풀려서 마을 반대쪽으로 팅 하고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 사진 어디서 났는데? 나는 사진을 한 번 더 보려고 클리터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데이비스 아줌마한테 가게에서 뭐 사다 드릴 거 없냐고 물어보러 갔었거든. 그때 아줌마한테 내 가방을 보여드렸더니 나더러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더니 벽장문을 열고 맨 꼭대기 선반에서 커다란 상자를 내리더라고. 그런데 그 상자 속에 이런 게 잔뜩 들어있지 뭐야. 꼭 금강이라도 발견한 기분이었어. 그럼 아줌마가 사진을 주었단 말이야? 칼리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몽땅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냥 잠자코 있었어. 상자에 든 초콜릿을 하나씩 맛볼 때처럼 사진들을 들춰보기만 했지. 그렇게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 아줌마는 애당초 나한테 사진을 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결국 사진 한 장이라도 줘야 내가 갈 거라는 것을 눈치챘지. 그래서 이 사진을 준 거야. 나는 허공에 둥실 떠있는 아기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아줌마가 골라준 거야? 아니면 네가 고른 거야? 내가 골랐어. 이렇게 초현실적인 걸 놓칠 순 없지.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넌 정말 못 말리는 애야. 어떻게 무슨 곰팡이처럼 남의 집에 꾹 눌러 앉아 있다가 기어코 사진을 얻어올 수가 있지? 클리터스는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나서는 수확지 갈피에 끼워 넣었다. 무슨 소리? 아줌마도 좋아하셨어. 그 아줌마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말도 안 된다며 다시 고개를 저었다. 난 클리터스 앞에서는 언제나 고개를 젓는다. 그 애가 내 생활에 자꾸 끼어들기를 바라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애한테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듯이. 오브 아저씨는 어떠셔? 클리터스가 물었다. 오브 아저씨. 유난히 추웠던 오늘 아침, 오브 아저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늘 마시던 코코아도 타지 않았다. 아저씨는 내가 깨어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제 시간에 집을 나서는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코코아는 마시지 않았다. 잘 지내셔. 나는 대답했다. 클리터스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내 눈 속에 떠오른 아저씨 모습을 보고 아저씨의 상태를 짐작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하지만 나 역시 아저씨의 속마음을 알지 못해서 클리터스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글쎄, 메이 아줌마가 찾아왔다는 사실만 빼면. 하지만 클리터스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날 밤 저녁을 먹은 뒤 클리터스는 오브 아저씨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클리터스, 클리터스, 너는 사후세계라는 걸 믿냐? 오브 아저씨가 클리터스에게 블랙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물었다. 클리터스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참이었다. 클리터스는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간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기도회가 끝나면 반드시 도넛을 주니까 간다나. 나는 그때 역사 숙제를 하느라 신문에서 여성 참정권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아저씨의 말을 듣고 숨을 죽였다. 물론 믿죠. 클리터스는 커피를 홀짝거리며 대답했다. 기다란 머리카락 한 올이 금방이라도 커피에 빠질 것 같았다. 한번 갔다 온 적도 있는거려? 오브 아저씨 얼굴이 환해진 순간 내 얼굴은 어두워졌다. 설마? 아마 7살 때였을 거예요. 클리터스는 안락의자의 등을 기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전날 밤에 우리 할아버지가 큰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튿날 식구들은 모두 슬픔에 잠긴 채 장례식 준비를 하느라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강가에 가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물수제비나 뜨기로 했죠. 아휴, 그런데 강둑에 서서 돌을 던지다가 그만 물에 빠졌지 뭐예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발이 미끄러졌는지 어쨌는지 강물에 빠진 거예요. 헤엄은 조금도 칠 줄 모르는데. 하지만 하느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아저씨. 오브 아저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앉아 클리터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난 죽었어요. 정말요. 그때 눈앞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에 그 빛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방이 눈부시게 하얘지더니 하느님께 맹세컨대 할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웃고 계시지 않겠어요? 또 믿기 어렵겠지만 3년 전에 죽은 강아지 키케로도 내 옆에 있었고요. 클리터스는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커피를 몇 모금 마셨다. 그러는 동안 오브 아저씨와 나는 금방이라도 터질 시한폭탄을 앞에 둔 사람처럼 그 애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우리는 숨죽여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를 막 끌어안고 키케로도 도닥여주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문득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클리터스, 이제 집에 가려무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나더러 집에 가라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와 키케로가 가물가물 멀어져가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춥고 온몸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꼭 흠뻑 젖은 양탄자를 둘둘 감고 있는 것처럼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는 미친 듯이 웩웩 토하고 있었고 윌리삼촌이 나더러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면서 때려 죽을 듯이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클리터스는 오브 아저씨와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젠장.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천국이다. 그래. 넌 천국에 갔다 온 거구나, 클리터스.
클리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틀림없어요. 그렇다면은 네가 나 대신 메이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이 얼마 전부터 자꾸 날 찾아오는데 영혼의 목소리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텅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클리터스의 입이 쩍 벌어졌다. 메이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말을 했다고요? 두 번이라고? 나는 한 번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저씨랑 새 모이통을 만들던 때. 그러니까 맨 처음 것만. 갑자기 가슴이 쓰라렸다. 오브 아저씨가 두 번째 일은 내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상대는 내가 아니라 클리터스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저씨한테서 멀어졌고,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나는 나대로 홀로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아저씨는 우리 둘 다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제쳐두고 어쩌면 메이 아줌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하나만으로 또 다른 생에 이르러 보려고 애썼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아저씨를 내 곁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저씨는 이미 죽은 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클리터스가 아저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 나는 무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거려. 물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영원 세계가 영 낯설지만은 않아요. 방학 때 놀러 갔다 온 곳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 그렇다고 영혼들이 전하는 말 같은 걸 들어본 건 아니에요. 아는 영혼도 없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해요. 오브 아저씨는 그 말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상관없어. 저 세상에 갔다 왔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지 몰라. 어, 맙소사. 클리터스가 뭔가 구실을 얻어서 지금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들락거리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오브 아저씨는 이제 클리터스가 저승세계와 통하는 안테나라도 되는 양 우리 집에 붙박아 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줌마는 클리터스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든 아저씨의 헛된 바람을 깨뜨리려고 나는 어설프게 항의했다. 하지만 오브 아저씨는 클리터스를 바라보고 빙긋 웃고는 그의 무릎을 톡톡 쳤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그 사람은 이 아이를 알아볼 게다, 써머. 아저씨는 클리터스의 호기심 어린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어쩌면 메이는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이 아이의 사진들을 구경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클리터스를 알고 있어. 이 아이의 강아지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 오브 아저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차츰 사라지더니 아저씨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순간 어느 때보다도 지쳐 보이는 아저씨를 보며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클리터스와 나는 서로 멍하니
바라보았다.